강원도 산속에서 맞는 아침. 편안한 차림의 사람들이 느긋하게 산책을 즐기고 있다. 숲과 어울리는 목조 건물. 바로 힐링센터다. 첫날, 입소자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 체크. 내리시는 게 필요해요. 체지방. 체지방 뺄 때나 내장 잡을 때는 이거 어디? 하체. 여기 하체가 많이 부족하게 나와 있죠. 이게 그냥 여기 봐도 나와. 내가 봐도 하체가 약해. 이쯤 뻗어 올려주실 텐데 보통은 여기서 그냥 멈추시는 경우. 국내 최초 웰니스 센터. 국내 1호 민간 치유의 숲으로 선정된 이곳은 병원이 아니다. 병증 치료보단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올바른 생활 습관을 체험하는 곳이란 설명이 더 잘 어울린다. 진정한 휴식을 통해 파워 에이징을 경험하는 곳이란 의미가 더 크다. 유기농 친환경으로 관리되는 텃밭에는 각종 허브, 쌈, 채소, 열매들이 풍성하다. 이곳에선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노화의 원인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도록 돕는데 그 첫 번째 과정이 바로 식습관이다. 점심시간. 센터가 강조하는 주요 식생활 습관은 소식과 절식, 디저트와 메인 메뉴의 순서 바꾸기, 그리고 천천히 먹기이다. 근데 질병과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는 활성산소를 잡을 수 있는 항산화 푸드들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항산화 푸드들 같은 경우는 뭐 비타민이나 무기질 그리고 이제 파이토케미칼이 많이 들어있는 준비 이제 재료들을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제철에 나온 신선한 채소 과일들 위주로 저희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반대쪽 손발에 사대 생활 습관이 있어요. 뭔지 아실까요? 이 와식은 누워서 하는 명상이고요. 또 많은 그래서 그 안마동으로 손바닥을 한번 움직여볼까요? 식습관 외 운동 습관, 마음 습관, 리듬 습관 등 4대 생활 습관 고치기에 주력하고 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나이를 뛰어넘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을 터득하자는 의도다. 제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 예, 그래서 이 자연과 내가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삐 살았는지 여기 와서 좀 알게 되네요. 국내 처음으로 항노화 생활습관 관리 전문가 과정이 진행됐다. 노동부와 경상남도의 지원으로 진행된 항노화 생활습관 관리 전문가 양성은 고령 사회를 대비한 항노화 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암 경험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들을 돌봐준 관리 전문가 양성 문제는 오래전부터 대두되어 왔다. 이에 경남대는 매년 지속적으로 항노화 서비스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앉는데 팔을 앞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다 벌린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이 앞으로 암센터, 보건소, 복지관 등에서 암 경험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일하게 될 사람들.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달라도 하나같이 호부는 당찬. 예, 제가 젊을 때 간이 좀 안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몸에 좀 좋은 생활 습관이 없나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런 좋은 교육이 있어서 제가 참가하게 됐습니다. 노인분들과 젊은 층들 모두 건강관리와 생활 습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저도 이 강습을 통해서 배워서 현장에 나와서 여러 방면으로 이용하고 싶고요. 산청은 조선시대 명의였던 허준과
그의 스승 유이태가 활동한 지역으로 그 자부심이 대단하다. 지난 2013년 동의보감 발간 기념 400주년을 맞아 세계 최초 전통의학 엑스포가 치러진 장소이자 산청 한방약초축제의 장이기도 하다. 조화와 상생의 과학인 전통의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겐 특히 눈여겨볼 거리가 많은 장소. 산청 한방약초축제는 우리의 약초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많은 역할을 해왔다. 한방과 관련된 모든 것을 모아놓은 동의보감촌. 산청의 동의보감촌에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과거를 뛰어넘어 우리의 전통의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인다. 동의보감촌은 우리 전통의학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곳이다. 머지않아 경남의 항로화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커진다. 약초 체험장에는 국내외 다양한 약초 식물 등을 테마별로 전시하고 있어 찬찬히 살펴보기에 안성맞춤이다. 산청이 한방의 고장이 될 수밖에 없는 지형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동의보감촌 중간에 위치한 한방미로공원은 동의보감 내경편에 나오는 인체의 모형도를 편백나무 2100그루를 이용해 형상화한 이색적인 공간이다. 미로를 따라 쭉 걷다 보면 인체 각 부위를 탐험할 수 있어 재미와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신체에 대해 공부하는 거가 더 신기하고 그리고 미로로 찾는 게 더 재밌었어요. 네, 미로가 처음 와본 곳이라 재밌어하고 인체에 대해서 순서대로 그림도 있고 설명도 다 되어 있어서 공부도 될 것 같아요. 좋았어요. 동의보감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중 하나, 바로 한방기 체험장이다. 좋은 기운이 몸 안에 가득 퍼지는 느낌이다. 항상 오른쪽에 서면 왼쪽으로 해주고 똑같이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아주 편안하게 마음도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앞으로 지리산 맑은 공기를 호흡하면서 천천히 기 체조를 따라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편안하다. 자, 반대로. 기분 좋은 심신 이완. 이 순간이 바로 항노화 테라피다. 예, 이게 저 산청의 요 동의보감촌은요 처음 이렇게 왔는데 정말 오늘 기체조를 이렇게 해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이런 체조하고 달리 내 몸이 쫙 풀리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고요.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그래서 돌아가서도 좀 이렇게 전복해서 조금씩 조금씩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충분히 지연시킬 수 있다는 의식이 사회 전반에 강하게 퍼지고 있다. 항노화 산업은 노화에 대한 적극적 예방 관리를 통해 노화를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세계적인 물결이다. 고령화 사회를 기회로 더 오랜 젊음을 선택하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현재 항노화 산업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와 비의료의 항노화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되어져 있는 이런 형태가 굉장히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이런 어떤 항노화 제품과 서비스를 한국적, 글로컬라이제이션 되어져 있는 이런 항노화의 특색을 가지는 것이 이 세계적인 항노화 산업의 성장에 우리도 발맞춰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의 항로화 산업. 그 안에서 경남의 항로화 산업, 어떻게 채찍질해야 할까? 여기에 경남의 미래가 달려있다.